안녕하세요.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도 때론 넘어지고 마음의 고통이 따르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인물들 야곱, 요셉, 다윗, 베드로, 바울 등 우수한 사람들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광야 속에서 배고픔과 슬픔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분명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인들이 흩어진 후에 바룩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하며 두려워하며 상심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출신 바룩은 귀족 출신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으로서 커다란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함께 멸망에 가는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주어져 있음을 바룩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룩은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하고 때로는 이를 백성들에게 낭독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아멘. 그것은 바룩에게 있어서 지극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 유다의 파멸과 민족의 멸망을 예고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과 백성들로부터 박해와 반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확증하여 바룩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하신 보호의 약속으로 바룩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위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구약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교훈을 위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넘어지고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바로 말씀 안에 내가 거해하기 때문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도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쓰면서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 안에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좋은 목자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와 또 삭군 목자들에 대한 경각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 다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으로 이르는 길로 인도하는 목자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삭군 목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를 아는 것은 아버지도 알았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10절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를 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여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빌립, 나다니엘, 마리아 그리고 삭개오를 통해 보면 이들은 예수를 만났을 때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보면 이 사람은 율법을 알고 있고 마음에 담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그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그러던 중 삭개오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복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잃어버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 예수의 양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잃어버린 자들은 세상이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은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마태 세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천하고 죄인이라고 불려지던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의 말씀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가 마음 중심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을 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영의 말씀입니다. 그 영의 말씀이 마음 중심에 거하여 입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대양이나 만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은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하시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과거에 그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셨던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광야 생활 40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못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여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실로 겸손은 사람 앞에서도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께도 은혜 받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 인자, 겸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별력이 없다면 예수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 꼭 분별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단도 똑같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까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주린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네 종류의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로 통치할 왕과 어리석은 자, 또 악한 자와 존귀한 자,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의로 통치할 왕에 대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그는 히스기야 왕으로서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광풍과 폭우를 가리는 곳 같고 마른 땅의 냇물 같고 큰 바위 그늘 같으며 그를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자가 귀 기울이게 되며 어눌한 자의 혀가 말을 분명히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의 말씀을 올바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써 메시아의 완벽한 통치의 기준을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주린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합니다. 이는 가난과 고난 중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래 보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악한 자와 존귀한 자입니다.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들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들을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멸합니다. 성도들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를 듣기보다는 세상 학벌이나 또 세상 학식이 많아 보이는 목자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마다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버려두신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악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귀한 사람은 항상 존귀한 일을 도모하고 존귀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존귀하게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존귀한 일을 도모하고 올바르게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3절까지의 말씀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만이 우리의 목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는 자는 사꾼 목자라는 것도 알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